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게 하시는 우리 능력의 새하나님, 상진군의 아픈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. 될지어다. 백옥처럼 곱고 향유처럼 향기로운 상미양에게도 우리 새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오. 왜 저래? 앞에 있다! 형이야! 괜찮아? 괜찮아요. 이놈 자식들이야. 서울이나 여기나 요즘 애들 겁 없는 건 똑같구만. 장미야, 어디 다쳤어? 나 잠깐 좀 내릴게. 장미야, 괜찮아? 장미야, 왜 그래? 엄마 나 싫어. 어? 그 사람들 이상해. 낯선 사람들이라서 그래. 엄마가 아빠하고 잘 얘기해 볼게. 어때요? 마음에 드세요? 아유, 그럼요. 어떻게 이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. 감사는요, 마침 저희 신도분 중에서 좋은 일에 써달라고 집을 헌납해 주셔서 바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. 어머님은 어떠세요? 에? 집이 너무 좋아서 이게 꿈인가 싶고. 주방 한번 보세요. 핸드폰. 예, 들어가시죠. 예. 들어가시죠. 저 화장실은 이 문 뒤쪽에 있습니다. 저희가 깨끗이 이게 다 저희 연구님께서 생명수로다가 준비해 주신 거예요. 예예예. 네. 안치 아주 넓네요. 너무 좋아요. 마음에 드세요? 네, 이렇게 앉으셔가지고. 아, 힘드시죠? 네. 괜찮습니다. 이거 어디다 놓을까? 저 그거 안방에. 아이고, 이건 안방으로 갑니다.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. 왜 그냥 가세요? 같이 식사하시고 가면 좋은데. 아니에요. 오늘 봉사활동이 있어서요. 봉사활동이요? 네. 노숙자분들을 돕는 캠페인이에요. 젊은 친구들도 함께하면 참 좋은데. 그쵸? 아유, 좋다 마다요. 어릴 때부터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세상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저 그럼 우리 애들도 같이 할 수 있을까요? 네? 아빠, 우리 아직 짐 정리 다 안 끝났는데. 이렇게 도와주셨는데
저희도 조금이나마 뭔가 해드리고 싶어서요. 저 나머진 엄마랑 아빠랑 잘 정리해놓게. 괜찮지? 안 그래도 오늘 같이 봉사하기라는 분이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신다고 해서 어쩌나 했었거든요. 정말 괜찮겠어요? 전단지만 나눠주면 되는 일이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아요. 아, 이거 상미양 얼굴이 너무 예뻐서 서로 전단지 가져가려고. 쌈 날 것 같은데? 아, 조사도님, 우리 새하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마음을 보시는 거 아시면서 그러세요. 될지어다. 아, 그럼요. 마음을 보시죠. 오해 말아요. 상미양은 마음도 예쁘다는 겁니다. 준비됐어요?